철렁 내려갖고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딱 봐도 북한 애가 티가 나고 이래서 돌아섰는데 뒤에 산이 덩치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뒤에서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진 않아. 사진 아예 하고 서나 해상하고 싶지 않단 말이 지나간 생활이 돼서 사실 저는 그 탈북이라는 걸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그 관념이 지배적이고 제가 집에서 외아들이고 또 그쪽에서 뭐 먹고 살만 했으니까 뭐 굳이 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크게 안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 이렇게 거의 뭐 일주일에 다섯 번 뭐 많게는 한 열 번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중국의 어떤 그 문물도 많이 보고 발전 정도도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나올 생각을 참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은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못 먹어본 풀이 없어요. 못 먹어본 풀이 없고 제가 지금 야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상추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94년 이후로 거의 풀하고 곡식하고 비율을 하면 한 80대 20? 그러다가 96년쯤에 그것마저도 떨어져서 그 5%의 식량도 없어서 엄마가 맨 풀을 삶아주는 거예요. 이게 토끼풀이거든요.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90년대는 정말 걱절이 많은 그런 시기여서 그래서 돈 장사도 안 되고 미천도 까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외화벌이를 해야 되겠다. 예, 해서 이런 국가연구기관에 종사를 하면서도 그 외화벌이꾼들하고 같이 뭐 투자를 해서 하자 해서 그게 맨날 며칠 못 간단 말이야. 그 가져온 내 물건이가 그래서 또 중국 한번 가봤기 때문에 좀 맛들여놔서 이게 뭐 여기만 하면 도박 중독처럼 아펜 중독처럼 중독이 되란 말이고 눈이 부르는 것처럼 자꾸 중국 가고 싶단 말이고 글쎄 이게 또 같이 거기로 중앙당에서 이렇게 그 검열이 들어온 거죠. 비사회주의 그룹바라는 검열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를 그 주위에서 누구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을 잡으면 누구 뒤에 봐주는 사람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신고가 들어가서 그 뒤에서 저를 봐주시던 분들이 와서 검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었던 돈 다 두고 진짜 그냥 빈몸에 나왔죠. 그때는 정말 아예 못 걸었어요, 엄마가. 아예 못 걷는 상황에 제가 부추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태로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면 여름이면 뭐 산에 가서 나물 하거나 밭일을 해주거나 약초를 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혼자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겨울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정말 겨울엔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것밖에 딱히 없는데 그걸 해가지고 제가 엄마까지 먹여 살리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17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못 살겠으니까 또 이제 탈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서 북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을 원하지 저희 엄마처럼 아프고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못 가게 되니까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중국 땅에 딱 올라가니까 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아니라 야, 이게 내가 예전에 일본에서 살던 70년대 일본하고 비슷한 느낌도 나고 해서 그래서 중국이란 게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중국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뚝뚝 가서 보니까 나 정말 진짜 뭐 우리 북한보다 더 부럽지 않게 먹고 살기도 괜찮고 입밥도 먹다가도 그 짐승들을 다 주고 쓰리미통에 가보면 신발도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우리는 신발도 다 깨진 것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돈은 못 있겠다. 아,
결국 이 나라도 빠질 구멍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탈북을 결심했어요. 갑자기 문 절컥절컥 여는 소리가 나서 영감이 왔나 보다 해서 나가보니까 공안이 와악 들어와서 카메라 딱 들고. 근데 그러니까 8명 중에 경찰은 사복 입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정복을 입은 거는 한 2명 정도 있고 한 놈은 이거 들고 있고 이렇게 찍고. 그날 밤에 연변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가 다량으로 동원쇼지 쪽에서 잡았다고. 한 시간이면 제가 북한 나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술 한잔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잡겠다고 하고 저는 도망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그 집 마당이 좀 진흙밭이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뒹굴고 하면서 완전히 뭐 꼴이 말이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옆에서 콩 심는 그 콩대 같은 걸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몽둥이 한 이만큼 되는 걸 빼는 거예요. 그거로 그 제가 이렇게 뒤로 그 수갑을 차고 있는데 다리를 그냥 무릎 아래로 총살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스파나라는 걸로 이렇게 막 볼트납들 채워가지고, 그게 접시를 못 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무슨 옛날 노예도 아니고, 그래서 막 항의를 했죠. 저하고 그, 해룡에서 건너왔던 그, 네, 안내자하고 둘이 함께 접시를 채우는데, 그래서 15일 동안 해줬어요. 야, 이거 좀 제발 풀러달라고. 도망 안 친다고. 어떻게 도망치냐. 이게 살짝 지고 말하는데. 안 된다고. 네. 이게 북한의 요구라고. 중국 변방대는 야 또 줬어. 북한 변함은 선세지 뭐. 어? 그저 잡혀있으면 몇 대 밥을 준단 말이오. 뭐 그건 다 줘. 사루 세끼 다 줘. 그 건물이 정말 좋아요. 엄청 크고 이렇게 밖에 나가진 않아도 안에서도 다 이렇게 하늘 다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다 투명으로 씌워가지고. 그런데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방도 되게 넓고 뭐 이불이 필요 없어요. 더워가지고. 그 안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는 먹는 것도, 막, 돼지고기 국도 주고, 그리고, 일단 돈만 있으면은 도시락도 해서, 뭐, 통닭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건 감옥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가장 그 공포스러웠던 건 역시 북한이죠. 훈춘, 중국 훈춘에 거기 변방대를 해서 그 교도 앞으로 나가는데 북한 땅만 봐도 좀 많은 거죠. 막 소름이 끼치더라는데 글쎄 나는 이제 가서 단련받으리라고 꿈쩍해서 글쎄. 진짜 뛰어내려서 죽더라도 강은 건너고픈 생각이죠. 이제부터 있게 될 그런 공포라기보다도 그때는 오히려 반항심이 많이 생기고. 수갑은 다 차여있는 상태예요. 그때 중국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흔히 보는 그 수갑이었고 북한에 넘어갔을 때 밧줄이었던 것 같아요. 끔 이렇게 약간 하얀 밧줄, 나일론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묶어요. 뭐 너무 깡무게 손가락이 아파서 그다음에 그 끈으로 묶고 또 묶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방색이라고 해서 북한 군복색과 똑같은 군인데 팔자로 이게 엄지손가락 가운데 이렇게 팔자로 빙빙빙빙 돌아가 가만히 감고 묶어요. 그럼 못 풀러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운성군 보입에 가니까 그때 북송이 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한 200명 정도 됐으려나? 다른 건물 보면 다 바람막이가 다 되어 있어요. 저희는 유리가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유리를 거의 비싸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비닐로 이렇게 다 저희 인대선 그거를 빠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못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쓴데 그 바람막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창문에 아예 그냥 뻥 뚫렸어요. 이렇게 창문 네모나게 있으면 그런 복도에다가 다 앉혀놓는 거 이렇게 그냥 앞바다리하고 앉아있어요. 잘 때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죠. 앞바다리 한 상태에서 양반다리 한 상태에서 누워 그러면 바로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 상태로. 근데 제 바로 뒤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바 다리 한 상태에서 여기로 누군가의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상대방 뒤에 뒷사람이 배를 베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다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래서 다리를 펴고 뭐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소리가 좀 들리면 다 앉아. 다시 앉아서 자야 돼. 그날 밤은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누워 그러면 누워야 되고 기상 이러면 일어나 앉아 있어야 되고 정말 그게 다였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 바람이 막 칼바람이 들어오는 거기다가 바닥도 엄청 차고 원선보이브에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그 원선보이브 마당에 그때부터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커플로 이게 남자 여자 수갑을 채우면서 마당에 세워놓고 한 2시간 이상 서 있었어요. 그 2시간 이상 앞에 정문 활짝 열어놓고 정문하고 가깝거든요 이게 마당이. 그다음에 그 보이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뒤로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놈마다 한 놈씩 다 때리고 가요. 너 어디서 왔나? 해주에서 왔다. 뭐 했나? 외화벌이 했나? 뭐 했나? 이 협작군 같은 새끼하고 발로 꼬도 차고 뭐 그냥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실컷 맞죠 그냥.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뭐 여자도 막 그냥 복부 때리고 그냥 두 시간 동안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환차 나가서 거기서 또 뭐 인간 무슨 뭐 입이 뭐 참을 말 다 하지 뭐 개가 나 새가 나 발로 차고 저리 차고 이리 차고 앞 여자는 적가면 그게 숭처럼 가슴 아프는 게 여자는 덜 먹어 나서 웅당이 난 매 이제 나가면 매 맞는다 준비하고 나가니까나 괜찮더라 말이. 그러니까 딱히 폭행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폭행을 당하는 이유는 뭐 말이 바뀌거나 이런 식이기도 한데 그냥 정말 앉아있다가도 맞으니까 일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의 폭행이 일어나는 건? 종전이 돼 있었거든요. 복도에 쭉 세워요. 그 다음에 전지불로 이렇게 쭉 비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때 바로 그 뭐지 젊은 아가씨 군대가 야 다 오라! 하고 제 엄마 폴댄 거랑 다 끌고 딴 방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쌍깐나 뭐 이거 막 그 개가 때리는 소리가 막 들고 비명소리 들고 우는 소리 굉장해요. 막 뭐라는지 했더니 후에 보니까 뭐 또 신체 검사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나왔는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경찰이 들어와서 하거든요. 옷을 다 벗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거 팔 벌려뛰기 막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막 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중국의 화폐를 여자들 이제 몸속에다 숨겨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이제 뺏기 위한 거예요. 펌프란 게 있다는데 펌프 이렇게 앉았다가 뒷짐 짓고 펌프 이렇게 시킨 게 200개 하라지 뭐 나라고 쎄. 200개 하다가 글쎄 하다가 정신을 헐 잃어져가지고 훌 넘어졌지 뭐 거기서. 그러니까 나 구두 빨리 가서 이 무릎 붙이고 그래서 뭐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폭행을 당해요. 임산부들은 이제 대부분 중국에 들어와서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중국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동놈의 새끼를 임신을 했다고 되게 많이 폭행을 당하고 정말 배를 발로 차요. 저희 바로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래서 출혈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결국엔 병원 실려갔는데 그냥 그 상태로 애기가 유산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람 때리는 방이 있더란데 나는 그때 무슨 뭐 다른 사람들 그런 말 하면 무슨 우리나라 그런 게 있겠나 했는데 내가 직접 나 목격했는데 그 책상 하나밖에 없다고 책상 하나고 각자 나무 각자 거기다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우산은 없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세워놓고 아니면은 벽을 보고 자기 무릎에 대변하게 만든단 말이. 자기 우리 같은 사람 보기도 싫으니까 나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면 벽을 놓고 이렇게 대가리 숙이라 하면 대가리 머리 숙인다 말이 이렇게 숙이면은 거기서 내 무릎에 대변하라 하고서 말한다 말이. 그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변하지 중국에 몇 년도 어떻게 갔다고 그거 쭉 이야기하지 하다가 내란 게 너무 힘들더 나도 힘들더라는데 그냥 서 있자니까 나 이 앉혀놓고 이렇게 취급하면은 그래도 편안한 마음을 다 말하겠는데 그냥 밥 요만히 먹여놓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세워놓고 날 짐을 뒤대니까나 힘들어서 난 못 사겠더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훌 물어앉았단 말이야. 나도 내 모르게 다르게 훌 물어앉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 곽자로 딱 뿌리는데 내 데다 딱 뿌리는데 어째 여기 딱 맞더라는데 뒷머리. 정성노동자국 원성군 정성노동자국 장생리라는 곳에 예전 정치범 수용소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한경북도 국가보위부 소속 한경북도 보위부 직결서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전문
일반 군 보위부들에서 한국 기도제, 그리고 종교 연관제 해가지고 중국에서 종교에 가담했거나, 그 다음에 한국에 가려다가 잡힌 북송자들만 따로 골라서 구청에서 일을 곳에 끌려갔어요. 저는 뭔가 했더니 일본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 앞에서 용사가 나고 다행히 전화를 했었는데 일본말로 했었거든요. 꽤나 오래 했어요. 왜? 탈북 경위부터 그 사람들은 다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 일본말로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중국에서 취소 과정에 그 말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외국말로 누군가 전화를 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간첩 혐의로 끌려갔었어요. 저는. 네. 그 나머지 끌려간 사람도 보면은 다 뭐 한국 기도체가 절대 다수였고, 사방이 병풍처럼 이게 산에 이렇게 막혀있거든요. 애통길에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옆엔 또 계곡이에요.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강이 흐르니까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거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오, 진짜 묘한 곳에 정치범수용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있던 그곳은 그 앞에 철창이 있으면 철창에다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소형 카메라가 다. 이렇게. 맥 한 번.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예.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감시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모니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각 감방을 다 모니터링해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가 있는지 음향장치가 설치돼서 감방 내에서 이렇게 막, 뭐, 숨 쉬는 소리까지 다 확산돼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그 안에서는요, 아무리 저하고 친한다고 해도, 서로 이렇게 감시를 하게끔 이렇게 과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문을 받을 때 너 일본이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라. 살려준다.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감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아까 그 국경염의 군인 같은 거는 너 자기가 했던 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넌 진짜 수용소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제 차례가 돼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뭐 사방에 이렇게 뭐 전지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해서 이렇게 그 보이고 그게 그곳 사람들이 한 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저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름 뭐야? 어디서 왔어? 뭐 이거 언제 탈북했어? 언제 강 건넜어? 뭐 언제 월경했냐 그래요. 쭉 답변하고 다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그 소장이라는 영감이 뚝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펼치면서 뭐 헌법 몇조 몇항 뭐 부침표 뭐 이제 부침표를 안 말고 처음 들었는데요. 몇조 몇항 부침표 뭐 몇조에 의하여 이제부터 김윤의 그 말하자면 뭐지 저의 조선민주민공화국 국민권을 임시 박탈한다. 너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1번 수감번호 1번으로 불리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사회적 생명뿐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도, 정치적 생명이 저 당원이었거든요. 자, 정치적 생명도 임시 정지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감번호로 불리는 거죠. 아찔하더라고. 특이한 게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고. 그 의식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발 벗어갖고 신발에다가 1번 하는 거, 이거 표딱지 이렇게 담궈놔요. 신발을 따로 본 사람.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발이 없으면은 죽은 거나 같아. 죽은 사람밖에 신발이 필요 없는 거야. 산 사람은 신발이 무조건 필요하지. 저건 누구 신발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했더니 결국은 거기 수감해도 다 죽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각이 뚝 나는데, 아이고, 신발 띄웠다는 거니? 이건 나도 죽으라는 소린가? 하고. 그게 의식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은 따로 이렇게 가져와요. 짐은 따로 이렇게. 자기 입은 거는 입은 채로 그냥 들여보내는데. 어떤 공문을 받았냐면 참나무를 1m 이상 되는 참나무인데 그거를 짜겠어요. 이 죽도처럼 우자 등이 이쪽으로 오게. 그 등을 제가 감아 안아요. 그다음에 등 뒤에 두리가 서서 때린 거예요. 요게도 때리고 그다음에 등 어깨부터 시작해서 쫙쫙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경추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여기 와서. 막 그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있고 뭐 맞아서 지금 현재 임플란트 수술증인데 이게 이빨이 다 없어요. 아 이게 참 그 통로도 이게 이렇게 감옥이 있다면은 이쪽 철장이 있는 정면 쪽은 이렇게 통로가 넓어요. 2m 이상인데 거기는 간수들이 그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도 할 수 있게 해놓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개구멍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개구멍이라고 해서, 감옥 뒤쪽인데, 그게 복도를 이렇게 좁혀놨어요. 이렇게 이 정도.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서, 문은 항상 이렇게 밑에 낮게, 정말 그야말로 개울이 들어가는 그런 철문을 해놓고, 앉을 때 보면 항상 그쪽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그게 철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메터 간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수가 와서 열쇠를 쩔뻑쩔뻑 열고, 문을 딱 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엎져서 들어갈 때 뒤에서 발로 차는 거죠. 고백이 들어가. 그게 우리 출입 질서였어요. 남자들인 경우는 대체 일반적인 준비 운동 같은 고문은 이제 말하자면은 감방에 수감된 상태에서 간수들이 가하는 고문이 많거든요.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모니터링 당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그래도 그게 부처님이 아닌 이상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등이 간지러워서 굴었다 보면은 간수가 기분이 어떨 때 나쁠 때 같은 경우는 야 몇 번 내 움직여 이렇게 소리쳐요. 그럼 당장 얘기도 그 다음에 야 무릎 꿇고 서 이렇게 하고 2시간 이렇게 이거 2시간이세요. 이게 처음에는 편해 보이는데 이게 벌써 한 10분 이상 지나면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가하다면은 이 상황에서 이게 철창이 있잖아요. 철창 앞에 이렇게 세워놔요. 그 다음에 손 내밀어 가면서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수갑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손 못 빼게. 예.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세워요. 그러니까 팔 내린 상황하고 이거하고 또 달라요. 예.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네. 그래서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와서 거기다 또 움직였다 어쨌다 하면은 그 다음에 총 서재대라고 해서 이렇게 총신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이제 강철로 된 걸로 이제 나처럼 이렇게 손등 때리거나 아마 이렇게 치는 저처럼 이렇게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들은 이게 신문을 받으러 나갈 때 발에다가 이게 중국은 이렇게 적새를 치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런 8mm 철근 아시죠? 철근 이게 굵은 철근으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 정도. 바구니를 이렇게 발목부터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릎을 못 꽂게. 예. 그걸 한쪽 발에 무조건 찼어요, 나는 밖에 나갈 때. 도망치지 못하게 하느라고. 간방별로 일어서 돼서 이로 세워갖고, 그 다음에 철창 쪽으로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돌고, 엎드려 돼서 엎드려. 그 다음에 바지 내려가면 바지 내서 항문 검사랍니다. 영양실조가 걸리면 이게 관략근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이 뻥 뚫리면 그 다음에 죽어요. 예. 그걸 보고 얘네는 육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몇 도, 몇 도, 몇 도. 그걸 일명 사쿠라꽃이 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나와, 해서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그 미슈카르. 예, 그걸 그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하나 주고, 알사탕 주고, 이렇게 먹이고. 이게 보면은 감방에 누워보면은 이렇게 천정 이렇게 살짝 유리를 안 켰기 때문에 이렇게 철창 사이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이 별을 보면서 비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비는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단지 비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사람한테. 제발 이게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 밤에는 밖에서 문을 잠가요. 안에 사람 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밤에 이제 볼일을 해결을 하는 건 이제 그 안에다 대야 하나 이렇게 넣어줘요. 남자방 하나, 여자방 하나. 그게 이제 끝. 거의 처음에 40명 정도의 공간에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을 추가로 넣은 거죠. 그래서 잘 때도 전쟁이에요. 막 그 이만큼 개선을 내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면 그 나머지 공간에서 남은 사람들이 다 자야 되거든요. 다리 위에 머리 대고 자고 어깨 위에 머리 대고 자고 막 이렇게 포개져서 자야만이 잘 수 있는 공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어디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에 노동력이 다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식으로 저희 때는 처음에 겨울에는 나무를 주로 끌었습니다. 보안서장, 보위부장, 당비선호 이런 사람들 집들의 겨울용 그 땔감 보정을 하고 여름에는 그 군용도로 닦는다고 관모봉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서 관모봉이라는 높은 산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인데 전략적 뭐 요충지다 해서 거기서 그 따로 이렇게 군용도로를 그 두만강 쪽으로까지 이렇게 통하게 군용도로를 닦는다고 했었어요. 그 도로 닦는 걸 거의 뭐 사람이 손으로 다 닦고 그러니까 나무도 그냥 손으로 다 자르고 돌 날라서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피땀으로 도로를 만들었죠. 새벽에 일어나면 식전 작업이 있어요. 새벽에 보통 4시 반, 5시에 기상을 하고 7시까지 식전 작업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8시에 나가면 또 보통 저녁에 들어오면 어두워야 들어와요. 여름 같은 때는 한 8시 정도 되죠. 밥 먹고 또 야간 작업 또 있어요. 그럼 야간 작업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무조건 자기 전에 그 상무가 들어와서 하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매일 그걸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뭐 정말 자세라도 좀 흐트러지면 바로 어, 발이 올라가고 주먹이 날아가고 좀 군기 잡는 시간이 거의 매일 1시간씩 있습니다. 단련대 내에서도요. 사실 그 식사는 좀 나오긴 하는데 뭐 딱히 뭐 식사라고 할 정도의 그게 안 나오고요. 거의 뭐 풀에 뭐 조금 이렇게 가루 섞여 나오고 뭐 정말 그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걸 어떻게 먹었었지 할 정도의 음식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말이 듣기 어려울 정도의 급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프다는 게 단지 딱 하나 설사. 그것만 오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영양실조로 바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그 경계를 하는 게 설사 속탕 만나지 마라. 아니 이게 제대로 안 놓고 어리가 꼴을 눕지 뭐. 한 줄로는 이렇게 눕고 한 사람은 이렇게 놓고, 한 사람 또 저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둘이서 무슨 약속한다고. 어, 도망치자, 뭐, 어찌자, 뭐, 어찌. 왜 약속할까봐. 시간 틈을 안 해주지, 군부는. 사람이, 깡판 생들이 많이 안 들어오면 좀 공간이 있고, 많이 싹 들어오면 돌아도 못 눕지, 뭐. 사발한 거 못하니까나. 뭐, 물이 있어야, 어디 뭐, 여기 탱이서 뭐, 여기 알아가지. 물이 없을까나, 물이 좀 썩어지면 여기. 이, 막, 그래서 간지러 박아서 막 이러면, 또 이래본 곳에 이게 죽이고, 이런단 말이. 나는 너무 사실은 또 친절아. 겨울에는 또야 비 눈이 오면은 남할라 올라보내고 또 밭에 못 들어가니까 땅에 지니까 밭에 못 들어간단 말이오. 날씨 좋은 날에는 대비를 가서 계속 밀고 산에서 이런 산에서 내려다가 대비로 밭에다가 베고 또 봄이면 또 그 밭을 갈아서 밭을 가면 소가 없으니까나 다 사람으로 손으로 다 빼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거기 그 좀 그면 거피잔이지 않소? 응? 밥에 고만한 한 덩어리 준단 말이오. 이거 다 모두 지원치 않은 거, 어디가 붙은 것도 모르는데, 조금은 계획 못한 것도 절반도 쬐게 준단 말이. 내가 같이 간 아가 반내 있었는데, 가는 또 죽었어, 거기서. 그니까 나 허약이 왔지. 허약 잡아내가 거기서 있다가, 한 6개월도 못 살고 죽더란데, 죽기 전에, 그래도 내 한 고향에서 같이 이렇게 족쇄 묶고 같이 갔다고, 나를 찾더란 말이. 그래, 내가 거기 갔댔지, 가니까나. 가가 그러지 뭐 선생님 나는 밥을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싶다고 가 그렇게 소원 풀더라고. 그 비서 선생 식당 반장 부르더라고. 식당 반장 하던 게 반장 따라오던 게 가 이름은 어금이라면 최어금이지 뭐 어금인데다가 밥을 마음껏 줘라 가라. 그러니까 이만한 통에다 밥을 앉혀놨는데 반 덩어리도 못 먹고 죽더란데 죽는 거 나가는 거 보니까 나 가만히 다 여서 허리도 꼭들한데 이렇게. 우리는 고민적 박탈이란 말이, 우리 사람, 인간이 아니죠. 짐승보다 못한, 우리 그런 직업 받았으니까나, 그렇게 사람 취급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야, 자네치가 아니 한다는 게란 말이지, 그니까나. 그니까나, 사람을 툭 이렇게 죽은 거, 사람 죽으니까 꼭꼭하지, 이렇게. 높여서 가나. 그거 거저 있지, 허리를 뚝 꼭들한데 이렇게. 삐득삐득하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서 가만히 쳐 여틀한데, 먹는 생각밖에 없어. 아무리 무슨, 이게 똥이 묻어있죠, 그냥. 오, 한 번, 어째, 어떤 짐승들은이야, 개들은이야, 우리도 지나가면, 대를쳐 지나가보면, 다르게 하면 맨, 개 먹은 게 다 뒤로 나간 게 맨 동아리 나온단 말이오. 아주 그 소리 지게도 막 싸놔, 소리 지겠다고. 나는 그래서 보고 이러, 야, 난 아직 그거 못 먹어봤어. 나는, 야, 지금 미네 자꾸 오니까. 근데 그러나도 보면, 그러나도가 내, 이제, 내 후유원 아까 다 죽었다지. 다 죽었대.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제 집에 가면 다시 탈북 안 할 거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냥 북한에서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먹고 살 거다. 뭐 지지에서는 이런 짓 하지 말자고, 남들도 먹지, 뭐 이 내가 같은 생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생활해서 그 안전원들한테 구두발이 매 맞은 이 생각하면은 막 소름 끼쳐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언젠가 뭐 가능하다면은 일본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이건 아니다.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었고. 아, 나도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되게 많이 숨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집에 혼자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집에 딱 왔는데 내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죠. 항상 집에서 문 꼭 잠그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한국 도착해서 저희 집에 그 전화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중국 휴대폰을 제가 쓰던 걸 두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 남조선입니다 하니까 아빠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랑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면 그만한 대가가 분명히 나한테 오는 거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이제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아 내가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정말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처음에는 진짜 많이 좋았어요. 근데 진짜 그 이제 이런 생활에 그 이제는 푹 멈춰졌는데 다시 가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가서 딱 이렇게 또 억압된 생활을 살아야 되고, 그것도 지금 현재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모셔왔기 때문에 가끔씩은 갈 생각은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여기에 이제는 더 마음은 천천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뭐 가고 싶은데 제 이 옷이 있으면 이 옷이 있고, 저 사람 가고 살고 싶으면 저 사람 가다 살기도 하고, 싫으면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뭐 제 마음대로 이제 이거는 자기 마음 먹으면 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지 않고 뭐요? 100% 이제는 북한을 떠나요. 그걸 당한 사람. 네. 더 미련이 안 돼. 단지 그 미련이 있다면 가족들. 아니지. 아무리 북한에 먹을 게 있다, 좀 잘 준다 해도, 입맛을 안 봤으면, 여기다 더 잘했으면은, 그래서 나는 이 맛을 받기, 중국 맛을 받기 때문에 난 거기 있을 것 같지 않소, 내 생각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정치를 놓고 내 텔레비전 보는데, 내가 그건 나는 청산이지. 거기서 내 청산이야.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가끔씩 옛 추억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다시 가면 내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때 예전에 지금에 알던 걸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만큼만 알았으면 아 그때 그러지 않았을 건데, 뭐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이제 다시 가면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좀 생기면서 가끔씩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보고는 싶어요. 가서 살라고 하면 아 힘들 것 같아요. 그 체제 속에서 살라고 하면 못 사는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고 거의 향수가 되게